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장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 진행을 맡은 최영일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당히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오늘 직접 언급한 바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일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아, 오늘 박 대통령이 언급한 이 과거가 언제를 말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이 지금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까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만큼 그렇죠. 그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요. 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완구 총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던 여당 내에서 자진 사퇴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 금품 수수 의혹과 거짓말 논란 등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뭐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압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친에게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오늘 네. 오전 회의에서 이 국정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네.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리시는데 그렇죠. 한마디 하셨네요. 네. 아, 김용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리 사퇴는 물론이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직무정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 지금 이완구 총리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면서 네. 결백을 주장했지만 오늘 또다시 금품수수 정황이 보도되면서 이 친회계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진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오늘도 이 총리의 자진사퇴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현직 총리가 목숨을 건다면서 의혹을 부인하는데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아, 또 새누리당이 총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새누리당은 수사 대상으로 그런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윤근 원내대표도요. 이 당사자들의 용태 그리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야당은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는요. 이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1년 가까이 은폐해왔다면서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세월호 시행령을 즉각적으로 폐기하라고 네,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분위기네요. 네. 자,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도 이완구 총리 오늘 대정부질의 사흘째 네. 적극적으로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요즘 대정부 질문이 이완구 총리 청문회가 됐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분위기예요. 네네. 이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당시 당일 선거 사무실에서 이 성완종 회장이 직접 3천만 원을 건넸다는 보도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는 기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성 회장을 독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해명입니다. 아, 거듭되는 사퇴 촉구에 대해서도요. 이 선출직 정치인이 그런 메모나 일방적인 한쪽 주장
위상만 갖고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거부했습니다. 아, 또 성 전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인하고 전화를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서 억울하다면 당연히 밝힐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총리 발언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요. 네. 자, 경향신문이 성완종 전 회장과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 특별수사팀은요, 오늘 오후 2시경에 경향신문 관계자와 만나서 녹음 파일을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일은 약 50분간 분량인데요. 성 전 회장이 인터뷰를 갖기 전에 자신의 발언을 모두 녹음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특수팀은 이 녹음 파일 내용을 분석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명단과 금액 등을 비교할 방침인데요. 네. 조금 전에 보도가 들어온 게 있는데 네. 이 특별수사팀은요. 오늘 오후에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속보 뜨는 거 봤습니다. 아, 네. 그럼 경남기업을 지금 압수수색한 검찰이 지금 특별수사팀인 건가요? 그렇죠. 네. 또 이전에는 계속 그 자원외교 비리를 또 수사하던 팀이 있어서 네네. 지금 중복수사 아니냐 하는 지점도 또 좀 지목이 되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 녹음 파일을 그냥 제출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거 좀 특이하네요. 좀 묘하죠. 네. 네. 자, 수사팀은 녹취록과 또 별개로 비자금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조사할 예정이죠? 네,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모 씨와 경남기업 부사장 한모 씨 등 두 명 그리고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 씨 등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특히 수행비서 이모 씨는 이 비자금의 용처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전해졌는데요. 이 씨의 경우는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인 윤모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할 때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 네. 뭔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너무 이 지금 그 고성 회장 지금 사태가 전국을 다 덮고 있는데 네. 자, 세월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선체 인양과 위원회 출범 일정을 명확히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까? 네, 정말 답답했나 봅니다. 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이석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 이후에 5개월이나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이 제대로 된 조직도 예산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을 했고요. 대통령과 정부는 특조위의 출범 일정과 그 내용을 명확히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해수부 장관이 오는 16일 차관 회의에서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일정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내일 출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예, 당장 오늘 밤이 지나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오는데 네. 이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이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 당시 리비아 대사가 이미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외교부가 네.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요. 그동안 대사로 활동하다가 국내로 귀임 시에 해당 지역 담당 국장 등에 대한 보고와 신고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는데 이것을 좀 바꾸겠다.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 대사관이 총격을 받았을 때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기자들에게 이종국 리비아 대사가 인접국인 튀니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정작 이 대사는 지난 1일 인사발령차 이미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의 순익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금감원이 공개한 경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의 순익이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실적 개선과 적자 지주 정리 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주, 시티 지주, 사는 지주 및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지주 회사의 연결 총 자산액은 1,499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04조 3천억 원 줄었지만 해산한 3개의 지주사를 빼고 8개 은행 지주사만 놓고 보면 총 자산이 1년 전보다 18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은행지주 회사 중에서는 신한지주 자산이 338조 원으로 1년 전에 이어서 1위를 이어갔고 농협 하나 KB지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손익면에서는 지난해 은행지주 회사 연결 당기 순이익이 6조 1,449조 원을 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101.4% 증가했습니다. 네. 특이 요인을 배제하면 신한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이 2조 8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KB 하나 농협 지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은행 지주사 중에서는 자산면에서 메리츠 주주가 26조 8천억 원으로 27% 늘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순익면에서는 한국투자지주가 2,321억 원으로 401.1% 증가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금융지주사들의 순익이 전년도 대비 배 이상 늘어났다. 네. 이게 고객들에게는 좋은 걸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또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유동자금이 대거 증시에 몰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직전인 작년 7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8개월간 자산운용사의 수신액과 증시투자자 예탁금 증가액이 총 54조 9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특히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은 지난해 7월 말 357조 8천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410조 원으로 8개월 사이에 52조 1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많이 늘었네요. 예.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신 상품인 주식 채권 펀드, 머니마켓 펀드, 신종 펀드 등이 시중 자금으로 대거 몰린 겁니다. 네. 특히 채권형 펀드와 머니마켓 펀드에 지난 8개월간 각각 14조 2천억 원, 21조 6천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 정기 예금이 563조 원에서 547조 원으로 2.9%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증시 몰림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금은 줄었네요. 이에 따라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3년 8개월 만에 21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등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게 우려됐던 일이죠. 저금리 네. 때문에 채권 펀드 또 이제 지금 주식시장도 계속 저 열기가 뜨겁던데요. 자, 주택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국토교통부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구 가운데 55%가 월세로 살아서 2년간 4.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네네. 이와 함께 소득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보면 전국 전월세 가구 중 월세 가구 비중은 직전 조사가 이루어진 2012년 50.5%에서 작년 55%로 4.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늘었군요. 서울 등 수도권 월세 가구 비중도 44.1%에서 46.1%로 2%포인트 늘어났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 비중도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늘어난 반면에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줄었습니다. 반면 전세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9.5%에서 45.0%로 4.5%포인트 감소했는데요. 네, 줄었군요.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중앙값을 가구 월소득 중앙값으로 나눈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작년 20.3%를 기록해서 2012년 19.8%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만큼 서민들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커진 건데요. 그렇죠.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 국민의 71.7%가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얘기 아까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포인트 들으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나라박 소식.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월드 포인트 YTN 국제부 신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하면서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승객과 승무원 81명을 태우고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다가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네. 사고 직후 승객들은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모두 비행기를 빠져나왔지만 일본인 14명과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등 18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 한 명만 입원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비행기가 네. 활주로를 이탈한 원인이 밝혀졌나요? 네, 2년 전에도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적이 그랬었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보다 훨씬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당시 그 고도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여객기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부딪혔고 19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 과실인 것으로 결론 났었는데요. 이번에도 사고 원인이 그때랑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고도를 너무 빨리 낮춰서 비행기가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앞 구조물에 부딪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아시아나 여객기가 비정상적인 저고도로 비행한 원인을 밝히는데 조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공항의 착륙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항공사고가 뭐 정밀한 조사를 오랜 기간 거치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난 샌프란시스코 사고처럼 조종사 과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은 되는 거네요. 네, 그것과 함께 이제 공항 착륙 장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이 1등, 인도가 2등인데 인도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로 중국을 제친다고요? 네, 그런 그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중국은 인구 13억 5천만 명으로 세계 네, 1위, 그리고 인도는 12억 3천만 명으로 세계 2위입니다. 두 나라가 70억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경제면에서 인도를 크게 앞질렀는데 인도도 최근 만만치 않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에서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7.5%로 6.8%에 그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그렇군요. 내다봤습니다. 예. IMF 예상대로라면 인도는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을 앞서게 됩니다. IMF는 모디노믹스로 불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 정책이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인데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인도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요즘 인도에서 만드세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구호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모디노믹스 부럽네요. 초이노믹스도 네. 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네. 예, 중국은 반대로 분위기가 좋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7.4% 그리고 올해 6.8% 내년에는 더 낮은 6.3%로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오늘 마침 중국 1분기 성장률 발표도 있었는데 7.0%로 집계됐습니다. 네.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추락했던 2009년 1분기 6.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보다 1.24% 하락했습니다. IMF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고 기업 투자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다소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게 수치로만 보면 7.0% 우리는 굉장히 부러운 수치인데요. 중국은 어쨌든 네. 떨어졌군요. 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신호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세월호 참사 특별기획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사 그 후 안산 트라우마센터의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안산 온마음센터의 한창우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온마음센터를 다녀가셨나요? 네, 저희 센터는 작년 4.16 사고 이후에 피해를 입으신 생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분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분들이 한 768분 정도가 계십니다. 근데 네. 이분들 중에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 뭐 예를 들어 군대에 가 계시거나 해외에 계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 서비스를 한 번 이상은 이용을 하신 걸로 나타나 있고요. 네. 대략적으로도 한 달 동안 한 90% 정도 분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유, 정말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 우리가 정신적 외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어떤 양상으로 나타납니까? 예, 보통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 증상을 잘 유발할 수 있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생존 학생을 포함한 생존자분들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증상으로 주로 보시면 사고 장면이 자꾸 떠오르거나 아니면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긴장 상태가 돼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시고 또 사소한 자극에 놀라서 회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편은 우리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애도 반응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좀 호소하시면서 분노감, 답답함에 좀 힘들어하시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안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한 집 건너서 이 피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역시 불안감이나 분노감을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 증상이 뭐 생존 학생, 유가족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산 시민 각각 좀 이제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국민들도 이제 1년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당시 참사 영상 보면 모두 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온마음센터에는 어떤 치유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센터는 크게 한 네 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전문 요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네.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요. 직접 우리 대상자분들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기본적인 심리 지원이나 생계 지원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대상자분들께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아주 기본적인 심신 이완 요법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전문적인 심리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적절한 심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아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우리 안산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심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 센터를 찾으신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치유돼 나가는 변화의 과정이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그 사고 충격이 워낙 크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저희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이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한 1년 정도 저희 직원이 꾸준히 옆에서 지켜드리니까 요즘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신 경향이 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는 저희 센터 이용률이 급격히 많이 높아진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직접 치료하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구운동 민감소실 재처리요법 즉 EMDR이라고 부르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적인 치료를 제가 직접 시행을 해드리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외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장면을 거의 직면하실 수가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네. 치료를 통해서 요즘은 조금씩 그 상처를 좀 이겨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치료자로서 그리고 센터장으로서 옆에서는 한편으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이 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 네. 이분도 이제 온마음센터를 찾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을 찾으셨나요? 일단은 그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요. 근데 네. 사실 우리 김동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주신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분이 요즘은 조금 뭐 진정이 되시긴 했지만 사실 그래도 요즘 생존자분들 뭐 김동훈 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이번 사고에서 다행히 생존을 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생활 터전을 잃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생계 지원만 가지고 1년을 버틴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 김동수 씨도 이게 안산 시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로 이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대상이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기도 하지만 뭐 제주도에도 많이 이제 그 생존자분들도 계시고 유가족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희를 제외하고 마땅히 지금 이런 심리 지원을 받으실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좀 어렵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언제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 센터에서 유가족분들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30%가 넘는 분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사고 자체가 워낙 충격이 크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자녀를 잃으신 또 안타까운 우리 부모님들이시고요. 네.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자고 입는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고 그냥 자녀를 잃으신 슬픔이나 안타까움에 대한 심한 애도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는 심리 지원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트라우마, 아까 이제 정신적 이 외상, 이것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정신적 외상이라는 게 초기에 좀 잘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동반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랑 정신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하더라도 치료가 잘 안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정신질환으로 쉽게 번질 수가 있고요. 또 극심한 애도 반응 역시 우울증 같이 완전히 정신질환으로 남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주 지속적이고 확립된 심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또 기념일 반응, 내일이 지금 일주기 날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념일 반응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충격적인 사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거나 이런 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특정 날짜가 돌아온다면 그때 당시에 감정이나 고통이 갑자기 되살아나서 나타나는 반응을 기념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저희 세월호 피해 가족분들이 1년이 되면서 더욱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겠죠.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는 지금 우리의 이 싱그러운 봄날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이 기념일 반응 참사가 있었던 4월 그 날짜가 돌아오면서 정말 이 저 관련된 분들은 가슴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좀 특별히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센터는 이제 더욱 힘들어하는 우리 그 피해 가족분들을 위해서 더욱 가까이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 관리 수준을 지금 한 단계 높여서 비상근무 체제를 하고 있고요. 또 만일에 대비해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나 소방서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재난 지역에 트라우마 센터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온마음 센터만의 피해자 지원 노하우 같은 게 좀 보유돼 있으신가요? 일단 뭐 세월호 사고가 참 불행한 사고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한 사고 앞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종합 심리 지원 센터를 설립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분들을 지켜오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회복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아직 급성기 집중 치료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이분들을 관리하는 노하우는 그래도 가까이에서 가장 진심으로 꾸준하게 그분들을 돕는 것이고요. 결국 이분들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공감이 가장 큰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신 분이죠. 지금까지 안산 온마음센터의 한창우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유난히 사고도 많고 차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한남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 화성휴게소에서 밀리고 있고 팔곡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경인로 따라 부천교 쪽으로는 고척교 동단 부근 사고가 나서 지금 안전지대로 이동해서 사고 처리 들어가 있고요. 강남대로 신사역과 논현역, 강남역과 우성아파트 입구 쪽으로 밀려 있고 반대쪽으로는 양재역에서 뱅뱅 사거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논현역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장신아들목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세입자 절반이 월세살이라는데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5879님은요, 살고 싶은 지역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겠죠. 이 공공임대주택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2176님,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 때 이율을 은행이율로 계산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뉴스 정면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세입자 절반이 월세살이라는데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 드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우왕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자,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수요일 4부는 세 남자의 정치수다로 꾸며봅니다. 근데 이게 두 남자인 줄 알았더니 왜 세 남자죠? 이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기도 어려운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네. 100원을 꼭 받아야 되나요? 아, 저야 반값 문자 뭐 이런 거 안 되겠습니까? 저야 깎고 싶죠. 네, 제가 한번 우리 저 무서운 PD님과 상의해서 저도 지금 임시 진행자인데요. 네. 이게 반영될까 모르겠네요. 무상 문자 이거 좀 다음 대선 공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대선 공약으로요? 네. 박 소장님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매일 아침 조간신문에 성전 회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왔을 때 저 먼 바다에서는 그냥 너울처럼 보였습니다. 네. 점점 다가와서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 저게 CG가 아니냐 컴퓨터 그래픽이 네. 할 정도였는데 오 하다가 어떻게 됐죠? 싹 쓸었죠. 네. 이제 시작이다 이게. 아.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거 후쿠시마 쓰나미를 보는 것 같아. 정치권의 종착점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는 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건국 이래 최고의 쓰나미.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야. 우리가 영화를 한 편 제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최민식, 네. 설경구 네. 뭐 등등. 명배우들을 꼽으셨네요. 명배우 8명을 동시에 캐스팅하면 시나리오가 네.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흥행이 안 되겠습니다. 네. 하정우 뭐. 네. 지금 이 출연진이 너무 화려합니다. 여덟 네. 분 보면. 아니 이게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텐데. 그런데 어쨌든 예, 이 출연진이 표현하시니까. 살아있는 권력 1, 2, 3대 비서실장. 네. 광역자치단체장 3분. 네. 3선 의원. 그렇죠. 야, 이 캐스팅은 네. 어떤 감독이 어떤 인맥을 갖고 이 캐스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지금 당사자분들이 들으시면 박 소장님 조금 얄미우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억울하고 즐기시는 뭐, 분위기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장이 5일장에서 뭐 이런 네. 게 있는데 차제에 이 쓰나미가 한국 정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네. 구태를 한번 오늘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비슷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한판 정리 정도는 좀 불가피하다. 네, 이게 이렇게. 후쿠시마 쓰나미로 비유를 하셔서 이제 네. 시작이다. 하지만 영화 캐스팅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신들이 보는 영화나 연극에 해당하는 이 가장 최고의 오락물이 인간들 어떻게 사는가 아웅다웅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오락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평범한 백성들이 볼 때 최고의 오락물이 이번에 터진 이 성완종 회장 뇌물수수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 도대체 이 즐거운 영화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제 즐거운지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인간사가 희노애락이 네. 섞여 있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2004년도에 중국에 잠시 이제 국비로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2004년도. 네네. 벌써 한 11년 전이네요. 네, 11년 전인데 그때 중국의 판검사들하고 이제 저녁 자리를 하는데 술을 한잔 했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네들은 정치판을 바꾸고 싶을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정수사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판검사들이. 중국에서 네. 어떤 정치적 유력 인사들과 관련된 정치판을 바꾸고 싶을 때는 수사를 하면 반드시 정치판이 바뀌게 돼 있다. 아. 왜냐하면 뇌물을 안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도대체 2015년에 네. 대한민국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사실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상당히 수준 높은 정도에 올라와 있고 배후에 있는 거래는 그저 옛날에 30년 전에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보던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 순간에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11년 전 중국에서의 이야기가. 네. 그런데 그나마 오셨군요. 조금 위로가 된 게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저우융캉의 지하에는 1톤의 돈이 발견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뭐 어쨌든 지금 이원구 총리는 3천만 원을 네. 뭐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공방이 그것도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은 뭐 중국에, 밝혀줘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네. 그러니까 중국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양질인데 네. 어찌됐든 이 문제가 정말 간단치 않아 보이는 것이 그렇죠. 이어령 선생님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 문제는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87년 이후에 역대 정권에서 권력형 게이트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어찌됐냐. YS는 뭐 친자식인 김현철 소장 사실 한부하고 비례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구속되면서 1달락이 되고 또 DG정부도 보면 뭐 자제분들이 구속되면서 1달락이 그랬죠. 되고 이렇게 해서 단락을 지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8분 중에 이제 겨우 된 게 지금 홍준표 지사가 몰리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은 이완구 총리. 네. 그렇죠. 6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럼 이 6분 다 하면 끝이냐. 네. 어제 검찰이 USB 메모리부터 네. 비망록 그다음에 뭐 이제 어제 경향신문도 이제 그 녹취록을 제출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성원종 회장의 식구들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과연 8분 주연급 8분 플러스 알파 그럼 야권은 네. 관계가 없냐. 네. 사실 우리가 성완종 하지만 여의도에 있는 좀 활동한 사람 치고 성완종 회장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측근의 전원도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보도를 인용하자면 네.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뭐 150억 그렇죠. 뿌렸다 이런 이야기도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비자금 규모가 한 250억 된다는 얘기도 네. 있는 것이고 또 점잖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한 초선 의원은 네. 자기 SNS에 500만 원 후원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 야당 의원. 아, 야당 의원.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사의 대상과 범위, 시기 네. 문제인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까지 가는 것인지 뭐 사면 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터클의 어떤 그 범위가 네. 도대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국 정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네. 중대한 계기가 왔고 이걸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박 소장이 뭐 이걸 워낙 스펙타클한 기획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요. 우선 좀 이 초점을 좁혀보면 네. 엊그제 시작된 대정부 질문 오늘도 지금 대정부 질문은 분야가 다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완구 청문회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 총리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어요. 네.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네, 나왔는데 네, 네. 어떻게 지금 이 거취 문제 그러니까 이 총리 거취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풀기 어려운 악성 굉장히 고난도 이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1이 있었고 수학 2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수학 2는 이과만 배우지 않았나요? 이과만 배웠죠.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었는데 수학 2에서도 정말 고난이도 문제가 우리 네. 사회에 딱 하고 던져진 거예요. 고차방정식이다. 네, 아주 최고의 고차방정식 시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던져져서 네. 사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저도 조금 두렵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가령 역사적 우리 어떤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옛날에 네. 차떼기 뭐 이렇게 트럭에다가 800억 실어가지고 그냥 차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는 뭐 100억, 200억 실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던 네. 이 상태에서 문제는 아까 박상훈 소장 말씀하신 대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증거를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6명 내지 8명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검찰이나 특검이 정말로 큰 어떤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뛰어든다고 해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증거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거 다 돈 받았다 유죄다 라고 국민들은 심정적으로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증거를 찾든 못 찾든 이건 이미 돈 받았다라고 그냥 의제를 국민들 정서법상 의제를 해버리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특히 지금 홍준표 씨 같은 경우 중간에 있는 윤모 씨한테 돈이 갔다는 게 확인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네. 그 점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성 회장이 돈을 다 풀었다라고 국민들이 100%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또는 특검이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밝혀내고 돈간 흔적을 찾아내서 기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큰 충격 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제가 예상할 때는 결국은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 쉽지 않다고 법조인들은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홍준표 지사건 네. 이외에 나머지 다른 사건들은 전부 다 증거가 찾기가 쉽지 않을 그러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로 나온다면 네.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확인된 게 아니라 그렇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하다 네. 그래서 불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시퀀스는 무혐의 무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민들의 그러면 마음은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박 소장님 어떠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완구 총리 것만 보면 단순합니다. 보궐선거 때 부여 사무실에서 3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 그렇죠. 받지 않았다. 액수는 3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만약에 받아줬다면. 네, 네. 그럼 이 공방이 사건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치고 큰 사건이 아닙니다. 사무실 개소식 날 경남기업 회장이 비타 500 박스에 3천만 원 넣어서 줬다. 나는 받은 적 없다. 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놓고 보면 국회의원 이완구라면 현직 총리가 아니고 이거 보면 별거 아니죠 사실은. 네. 뭐 3천만 원이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별거 아닌데
김우성 대표가 정확하게 성격 규정을 한 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죠. 그럼 정치적인 문제인데 아까 김경진 변호사 정확하게 했는 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줄줄이 무죄다. 그다음에 뭐 기소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겠냐. 이게 여권에 엄청난 부담인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특검하자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당은 뭐 약간 좀 밀쳐놓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피의자가 무죄다. 현 검찰 현 정부로 지휘받는 검찰에서 무죄 기소가 안 된다라는 것과 특검이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은 결론이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하기에 다르죠. 그렇죠. 훨씬 수용하기 쉬운 상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새누리당이 조급하게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저는 야당이 던지면 우리는 받겠다는 것보다 한 번 더 나갈 필요가 있다. 상설 네. 특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상설도 제가 알기에는 뭐 김준 변호사 전문가시지만 대통령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국회에 요청하면 특검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특검에 대한 그 카드를 새누리당이 야당이 던지면 받겠다가 아니고 먼저 던지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야당의 입장은 특검에 대해서 뭐냐 그랬더니 특검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빠르게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니까 1단계는 특별수사팀의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단계로 야당은 어쨌든 쪽카페를 지고 있는 것인데 수별 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야당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네. 새누리당 입장 바뀌더라도 이걸 오랫동안 만지작거리려고 할 겁니다. 정치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네. 충분히 야당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상설특검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과거하고 달리. 상설특검을 1호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첫 번째 사안으로 이 문제를 새누리당이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있어 보이는 것이고. 지금 야당도 네. 이 문제는 지금 웃고 즐기기 수많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충청도 정치인들은 여야의 공이 다 있습니다. 네. 또 성완종 회장이 그동안 뭐 크게 인심 잃지 않았다는 얘기는 만약에 정치적인 갔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갔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좀 계속 논란이 된 어제 그 문재인 대표나 전해철 전 민정수석도 약간 스텝이 엉키는 게 네. 뭔가 하면 JP, MB가 요청해서 네. 두 명 사면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것도 이완구 정치적으로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사실은. 역으로 말리는. 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문제는 야당한테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수사는 생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불길이 과연 새누리당만 태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죠. 안전한 상태로 끝이 날 것인가.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별로 그런 가능성이 별로 보고 지금 이제 않습니다. 청취자분들 네. 지금 이제 우리 토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4831님 전 정부 끌고 들어오면서 물타기 하지 말고 지금 권력 쥐고 있는 분들부터 꼼꼼히 수사해 나가야죠. 이제 이런 입장이셨고요. 009 하나님 특검한다고 제대로 수사될까요? 일단 직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무죄 밝혀지고 복귀하더라도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국민들의 일반 정서겠죠. 1043님 지금 나온 증거는 망자의 이야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수사는 검찰이 하게 두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해라. 너무 이렇게 이 뇌하부동하지 마라. 이런 좀 질타를 주셨고요. 0340님 이번 리스트 양파 같네요.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네요. 자, 우리 저 박상원 감독님 아까 네. 주신 말씀에 호응하는 또 문자 또 있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박 대통령은 내일 남미 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오전에 이제 세월호 추모 행사 참석하신다고 하지만 그럼 이 총리 입장에서 오늘 하룻밤만 잘 넘기면 약 2주일간 뭐 11일 지금 해외 순방 예정입니다.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건데 그런 계산 하고 있을까요? 근데요, 이게 대통령도 지금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이 총리도 지금 생각을 잘 못 하는 게, 이게 본인의 지금 유무죄에 따른 어떤 직위 정지 또는 어떤 사퇴 이 문제에 한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법리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는 요 사건의 단편적으로 시간을 좀 축소해서 본다면,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총리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총리가 어떤 영을 내려도 사실상 힘이 없는 상태에 이미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총리가 유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증거법 법칙하고 전혀 상관없이 검찰 수사하고 상관없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가 이 총리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가를 위한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의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벌써 사퇴하시라. 그건 수사는 나중에 수사 받으면서 유무죄는 가려야 되는 것이 어떤가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 네.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결정이 일단 굉장히 느리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태가 어쨌든 수사로 인해서 특검이 됐든 아니면 일반 검찰에 의한 수사가 됐든 마무리 지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당장 이제 내년 총선에 들어가거든요. 총선에 그렇죠. 들어갔을 그렇죠. 때 정말로 양당 공이 정말 대부분의 어떤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에 의해서 신뢰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번 사건 자체로 인해서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거의 극에 달했다. 네.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들이 국민에 의해서 사랑받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가 지금 불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당 공이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해야만 그나마 국가의 미래가 어느 정도 조금 네. 밝아질 거다 이렇게 역시 우리 달변가 박 소장님 김 변호사님 나오시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군요. 와보니까 알겠네요. 그럼 이게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인데 성완종 게이트 파문 속에서 우리가 4월은 잔인한 달이지 않습니까? 4.29 재보선 이게 사실은 계속 이 야당이 전패냐 영패냐 지금 이제 여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석인데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새누리당은 뭐 이제 뭐 잔치집에 제가 뿌려진 상태인데 네. 이게 집권당 이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뭐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충청민심 네. 각 지역마다 굉장히 좀 반이완구 반새누리적 네. 정서가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새누리당 지도부는 홀가분하시고 사전전패를 하더라도 그 패배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우성 대표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금 이 네 군데 보궐선거에 신경 쓸 연연할 상황이 아니다. 아니죠. 네. 이런 게 없었다면 여기에 집중하겠지만 지금 뭐 보궐선거를 이기고 지고 이 문제는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김준민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거 네 개는 그냥 이 예선전이고 내년에 네. 총선이 있는데 네. 이 총선 전까지 이걸 수습을 하지 못하면 이게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 탄핵 태풍 못지않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때 뭐 수도권에 거의 뭐 새누리당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청와대 아까 대통령께서 좀 선제적으로 좀 이걸 이완구 총리를 사표를 수리한 쪽이 안 낫겠나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도 이 문제를 섣불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당장 지금 그 8명 중에 이병기 비서실장 이름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병기 실장 그다음에 김호성 대표는 이병기 실장 당국은 만나지 않겠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습의 중심은 어디 있냐? 청와대가 아니고 당에 있다. 네. 결국 어떻게 당이 어떤 이제 정리 수순을 잡아가느냐의 문제인데 그 첫 번째 단추가 특검 문제가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뭔가 아직은 솔루션을 제시할 때가 아닌 게 주연 배우 8분 중에 등장인물 2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시나리오의 초기 도입부예요. 초기죠. 그러니까 네. 아직은 이 결정적인 그 결정 승부수를 던질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견디고 있냐 하는 측면이 네.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몇 달간은 이 광풍이 힘을 얻을 것이고 달간. 야, 지금 뭐 새누리당 지도부는 네. 뭐 4.29 재보선에 한가하게 4.29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뭐.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이번 4.29 재보선 4석을 원래 3석이었다가 한 석 네. 늘어난 것을 충청권 의석이 없는 게 참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년 총선의 모의고사 이렇게 불렀는데 모의고사 그냥 포기해버리더라도 실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이 숨 고르기 하고 철저한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네 군데 재보선은 전투라고 보면 네. 내년 4월 총선은 전쟁 전쟁이다. 아닙니까? 그럼 전쟁을 이겨야지 전투는 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른바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벽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명을 가해 네. 미아리국의 인민군 탱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죠. 네. 그러니까 어디쯤 바리케이트를 칠 것인가. 네. 이 문제를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쟁의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밀리고 그러니까 있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사실 이번 총선 포기해도 뭐 보궐선거. 예, 이번 보궐선거 그렇죠, 포기해도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뭐 전략적 포기론 예, 이렇게 가네요. 새정치는 전승을 한다 그래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새누리당이 이번에 패배를 하고 나서 처절하게 뼈를 깎는 혁신을 한다면 네. 총선 내년 총선이나 그 후에 대선에 오히려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 이번에 내석 이기고 이 상황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뭐가 공수가 교대돼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김 변호사님도 4.29 재보선은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연구소장 김경진 변호사와 세 남자는 아니고요. 두 남자의 정치수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오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연 뉴타운 이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세입자 절반이 월세살이라는데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4922님, 집 사는 사람 이자 혜택만큼 월세 사는 사람에게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주면 형평성도 맞고 경기도 살리고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하는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 휴대전화 끝자리 4922번님 지금 읽어드렸죠. 주간경향 그리고 7105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해, 작가 임현 김민경,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